제1회 한일 킥복싱전 한국의 김판수와 일본의 무리야마 나오키 선수의 경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김판수 선수가 소개가 되었습니다. 로킥과 펀치가 특기인 올해 나이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선수죠. 예, 신선수답지 않다는 노름이 있는 선수죠. 네, 일본의 무리야마 나오키 선수가 소개되었습니다. 이 무리야마 나오키 이번 대회에 출전한 건 일본 선수들은 그 전일본 킥복싱연맹에 소속된 선수들입니다. 예, 특히 무리야마 나오키 선수는 일본 킥복싱에서 활동을 하긴 하지만 네. 그 무이타이에서 많은 활동을 벌였던 선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한일 킥복싱 경기 한국의 김판수 그리고 일본의 무리야마 선수의 경기 경기 주심은 이자형 씨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 패더급 57kg급의 이제 경기입니다. 이 한국의 김판수 선수는 한국 킥복싱의 그 기대주로 그 알려진 그런 선수죠. 예, 고등학교 2학년의 재학 중인데요. 국내 네. 최강의 파이터로 불려도 손색입성만큼 아주 뛰어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죠. 네. 서울 정모체육관 최영재 관장 밑에서 수련을 한 김판수 일본의 모리야마 3분 5라운드 가운데에서 1라운드 시작했습니다. 빨간색 글러브가 한국의 김판수 파란색 글러브가 일본의 모리야마입니다. 예, 모리야마 선수 상당히 그 노련하게 경기 진행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듭니다. 네, 모리야마 선수는 무에타이 스타일의 파이터죠. 예, 무에타이 선수들은 특히 그 킥 공격이 상당히 그 날카로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특히 김판수 선수도 킥을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킥이 네. 맞대결이 아마 벌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접근자 펼치면서 왼발 로우킥 모리야마 김판수 들어가면서 레프트 던집니다. 이 접근자 상태에서 김판 선수는 모리야마의 그 팔꿈 걸려치기 조심해야죠. 예, 팔꿈 올려치는 기술도 아주 좋은데요. 모리야마 선수 가볍게 들어가면서 컨비네이션 동작 킥과 펀치를 날리고 있는 한국의 김판수. 이 김판수 선수는 그 로우키 그리고 이어지는 펀치 그 컨비네이션 동작이 이제 으뜸인 한국의 킥복싱계의 그 유망주입니다. 예, 기대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상대하는 모리야마 나오키 선수 접근자 상태나 떨어지면서 로우킥을 잘 사용해주고 있는데요. 특히 떨어지면서 지금 안미르 체크도 아주 좋습니다. 네. 한의 킥복싱 경기는 3번 5라운드로 치러집니다. 자,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는 김판수. 바디킥에 이은 레프트 잽. 이 모리야마 선수가 커버가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에 들어간 김판수 선수 약간 좀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은데요. 네. 이제 방금 바디킥이 좋았습니다. 네. 김판수 선수 우리 나이 18살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김판수 라이트 후 아우 오른팔꼽 돌려치기 모리야마 예, 컸었는데요. 이 가까이 붙었을 때 모리야마 선수의 팔꿈 돌려치기에 김판수로서는 방어를 해야 됩니다. 예, 팔꿈을 아주 잘 쓰는데요. 모리야마 선수 팔꿈 올려치기도 그렇고요. 돌려치기 이 접근전 상태에서 김판수 선수 그 부분을 많이 조심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로우킥 치고 빠져나오는 모리야마 빠져나오면 치는 로우킥도 좋고요. 모리야마 선수 자 레프트 스트레이트 던지고 있는 김판수 아 원투 좋았습니다. 모리야마 예, 핀트이 많이 보이셨는데요. 모리야마 선수 상대하는 예. 김판 선수 많이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안면 쪽에 그 커버도 그렇고요. 이 김판 선수의 주먹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커버가 워낙 튼튼하기 때문에 김판수가 좋은 공격 이 정확한 타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1라운드 끝났습니다. 1라운드에서 글쎄 김판수로서는 조금 그 상대에 대한 탐색을 했다는 뭐 그렇게도 좀 생각할 수 있겠어요. 계속 간간히 주먹은 날리긴 했었는데요. 모리야마 선수 가드에 번번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2라운드부터는 모리야마 선수의 그 가드를 분쇄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생각해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김판수가 지금 원투 들어가다가 이 모리야마 선수의 그 랩트에 가볍게 이제 맞았는데 자, 저런 상황에서는 이제 복부 쪽으로 좀 펀치를 좀 날렸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예, 아직까지 김판수 선수 링이 아직 적응이 안 된 상태, 정신이 없는 상태라서 네. 복부 쪽에는 신경을 못 쓰고 있는데요. 이게 빠져나오는 그런 순간에서 모리야마 선수를 견제하는 그런 주목도 좋습니다. 네. 김판수 선수는 그 이전 2승, 2KO 승이 있습니다. 오늘이 세 번째 무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 이 킥복싱계의 그 패더급의 유망주입니다. 김판수. 이 김판수 선수의 그림을 들고 있는 그 팬들도 오늘 이곳 워커힐러 덴트셀링에 많이 찾아왔습니다. 2라운드 경기 시작했습니다. 예, 일단 본격적인 김판수 공격에 들어간다고 봐야 되겠죠. 자, 로킥에 이은 아크라나 레프트 훅 맞받아치고 있는 모리야마. 예, 빠져나오면서 치는 쪽이 모리야마 선수 훅과 좀 킥을 조심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판수 선수. 자, 김판수가 모리야마를 코너 쪽에 몰고 있습니다. 오른팔도 돌려치기 빠져나오는 모리야마. 이 빠져나오는 것도 상당히 모리야마가 능숙합니다.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은데 김판수 선수. 로킥에 이은 짧은 라이트 스트레이트 모리야마. 자, 지금 그 잠시 경기가 중단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왼쪽 이마 부분에 부상을 입은 김판수 선수입니다. 예, 워낙 팔꿈치 공격 같은 경우는 날카롭기 때문에 안면 부분이 찢어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습니다. 왼쪽 그 눈썹 위 부분이 좀 부상을 입어서 응급 치료를 좀 하고 있는데 그 찢어진 부위가 약간 좀 깊은데요. 김판수. 피가 나게 되면 그 시야 이제 방해를 받기 때문에 키파스로서는 상당히 그 불리한 그런 상황입니다. 예, 빠져나오면서 모리야마 나오키 선수가 왼손 쪽으로 계속 날려주는 것도 그렇고요. 네. 지금은 안면 시선 쪽을 계속해서 가려주고 있기 때문에 상대는 키파스 선수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그 모리야마 선수가 레프트 잽을 던지면서 로킥 그리고 이제 간간히 던지는 그 팔꿈치 돌려치기에 키파스 선수가 왼쪽 눈썹 부분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지금 의료진이 김판수 선수의 상처 부위를 이제 살피고 있는데, 예,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이거 왼쪽 눈썹 부위가 깊게 찢어졌어요. 자, 괜찮군요. 다시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판수 좀 힘을 냈으면 좋겠어요. 예, 또 적극적으로 한 번 더 시위가 들어갔으면 하는데요, 김판수 선수. 네. 자, 그렇습니다. 이 김판수로서도 팔꿈치 돌려치기로서 모리야마 선수에게 적극적으로 좀 공세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상태에서 김판수 선수 팔꿈치 공격 거의 밀리지 않고 있거든요. 네. 자, 팔꿈치로 밀고 김판수 모리야마의 복부 쪽에 바디킥. 그러나 다시 빠져나오는 모리야마. 이 모리야마 예. 선수의 그 팔굽에 대한 견제가 상당히 좋아요. 예, 김판수 투지가 도전하죠. 복부 쪽으로 펀치를 날리고 있는 모리야마. 다시 로키. 그러나 김판수의 넥트. 그러나 자, 김판 선수의 레프트 훅이 그 전열이 됐는데요. 자, 다운입니다. 다운. 자, 김판 선수의 레프트 훅에 다운을 당한 모리야마. 지금 그렇게 이제 큰 주목은 아니었지만은 김판 선수의 레프트 훅이 성공을 했죠. 예, 워낙 좋은 타이밍이었죠. 네. 자, 2라운드에서 다운을 뺏어낸 김판수. 자, 모리야마의 오른 팔꿈치 돌려치기. 날카롭습니다. 날카로운데요. 네. 다시 팔꿈치 돌려치기로 응수하고 있는 김판수. 저렇게 그 정상적인 공격. 아! 오른 팔꿈치 돌려치기 좋았습니다. 예, 계속 팔꿈치가 나오고 있는 순간에서 코피를 예. 좀 많이 흘리고 있는 모리야마인데요. 코피를 많이 흘리는 모리야마 선수입니다. 이제 각도 체크가 네.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 김판 선수가 그 오른 팔꿈치를 돌려치면서 이 모리야마 선수 그 안면에 아주 정확하게 가게기 됐어요. 예, 아주 타이밍도 좋았고요. 네. 이 모리야마 선수 반격하는 순간 안면 가득 살짝 빈 순간에 팔꿈치를 이 안면 쪽에 넣어준 거 아주 좋았습니다. 네. 선수. 모리야마 괜찮습니다. 다시 경기 재개됐습니다. 모리야마의 원투이언 로킥. 자, 가까이 붙어서 왼 팔꿈치로 잘 돌려치고 있는 김판수. 2라운드에서는 그 두 선수의 그 팔꿈치 돌려치기에 양상이 됐어요. 예, 몸이 두 선수 다 풀린 상태에서 이 모리야마 선수 팔꿈치 계속 반격하는 김판수 선수 팔꿈치 이어지는데요. 네. 접근자 펼치고 있는 김판수. 다시 오른 팔꿈치 돌려치기. 계속해서 밀어붙입니다. 이 페이스가 그 상승세 있을 때는 그 분위기를 좀 주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김판수 선수 그래서 접근 상태에서 이 팔꿈치 계속해서 더 보여줬으면 합니다. 2라운드 끝났습니다. 2라운드에서는 김판수가 뭐 다운도 뺏어냈고 아주 예. 큰 주먹은 아니었지만 분위기를 그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예, 특히 초반에 모리야마 나오키 선수 견제 많이 그 고생을 했었는데 그 네. 이후에 적극적 상태에서 팔꿈치로 쉽게 지금 위기를 모면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대회는 그 라운드 걸까지 동원이 돼서 이 한국 킥복싱 한국과 일본의 그 국제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 준비된 행사가 많이 있고 또 팬들로서도 사실 그 기분 좋은 그런 그 경기로서 오랜만에 그 우리나라에서 킥복싱 경기가 열리는 국제전 아닌가요? 예, 한국에서 선수들의 그 선수 약기는 하지만 선수 기량만큼 이번에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다운 배선에는 김판수의 공격이었습니다. 김판수 선수가 네 오른 팔굽 돌려치기 라이트 스트레이트 공격 연속된 공격 좋았습니다. 3분 5라운드 가운데에서 3라운드 경기 시작했습니다. 김판수가 이제 몸이 완전히 풀렸군요. 예, 모리야마 선수도 체력을 해보한 것 같은데요. 네. 자, 레프트 가볍게 던지고 있는 김판수. 자, 그러나 왼팔고 모리야마 로키 좋았습니다. 예, 모리야마 선수 너무 급한데요. 자, 김판수가 오름세 있습니다. 너무 흥분 상태죠, 모리야마 선수. 네. 저 모리야마가 좀 코에서 좀 피를 계속 흘리고 있어요. 코의 그 코피가 완전히 그 지혈되지 않았습니다. 예, 특히 마우스피스를 낀 상태에서 코로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네. 호흡적인 면에서만 지금 힘들어하고 있죠, 모리야마 선수. 계속해서 접근전으로 모리야마 밀어붙입니다. 이 김판수가 1라운드보다는 이제 2라운드, 3라운드 점점 좋아지고 있는 것이 다행이죠. 네. 특히 3라운드 들어서 팔굽혀서 보다 더 정교해지고 있는데요, 김판수 네. 선수. 아, 오른 팔굽 돌려치기 모리야마. 이번에 김판수가 잘 피했습니다. 예, 크게 한 방을 노리고 있죠, 모리야마 선수. 밀어차기로 모리야마. 그 상대의 공격이 어떤 것이 들어올 것인가라고 미리 예상하는 것도 해야 돼요. 자, 김판수의 무릎 올려치기 정확하게 가격이 되진 않았지만 좋습니다. 지금 너무 급하게 모리야마 선수 밀고 들어오는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안면적이 지금 핀트 많이 보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판수 선수 이 점에서 많이 좀 이번 라운드를 잘 활용해 줬으면 하는데요. 네. 아, 모리야마는 오늘 경기까지 이제 다섯 번 경기 출전입니다. 그동안에 4전 2승 2패 2KO 승이 있는 일본의 모리야마. 아, 모리야마 선수 다시 마우스피스를 끼죠? 예, 선수 안전을 먼저 유지를 하다 보니까 약간 네. 그 타임 브레이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파이트 됐습니다. 로킹 모리야마. 사실 그 김판 선수가 로킥까지 펀치가 특이긴 하지만 이 팔굽 공격도 이번 대회를 앞두고 준비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이 특히 접근의 상태에 모리야마 선수가 유도라고 있기 때문에 김판수 선수가 참 팔굽 공격 잘 활용해주고 있죠. 네. 자, 계속해서 김판수가 밀어붙입니다. 오른 팔굽 돌려치는 그 모리야마의 그 공격 패턴을 김판수가 어느 정도 파악을 했어요. 예, 그래서 이 모리야마 선수 팔굽이 돌아가는 그 순간에 왼쪽 팔굽으로 해서 밀어쳐서 올려쳐주고 네. 있는 그런 동작을 자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주 좋습니다. 이 3라운드에서도 김판수 선수는 뭐 표정이 살아 있다는 생각입니다. 상대를 끝까지 주시하고서 공격 펼치고 있는 김판수. 특히 관자 노이 예, 부분의 방어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제 올려쳐주는 이 팔굽 올려치기 기술이 가장 효과적으로 쓸 수 있죠, 김판수 네. 선수. 예, 모리야마는 접근전 상태에서 주먹이 단타가 나오기보다는 이제 팔굽 공격이에요. 예, 접근전 상태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이 무릎 공격도 있겠지만 이 팔굽 올려치는 어퍼컷과 그 비슷한 팔굽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레프트 좋았습니다. 김판수 다시 팔굽 올려치기까지 3라운드 끝납니다. 아, 끝날 무렵에 김판수의 그 팔굽 올려치기 이 엘보우 공격이 이제 각이 상당히 날카롭게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김판수 좋았습니다. 예, 팔굽이 돌려치는 모리야마 나오키 선수로 그 팔굽 그 공격 스타일이 있는데요. 그 네. 부분을 잘 그 파악을 해서 김판수 선수 팔굽 올려치는 걸로 잘 반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잘 들어갔었죠, 이번 라운드에서. 네. 아, 3라운드까지 끝났습니다. 아, 지금 그 왼쪽 눈썹 부위가 그 찢어진 김판수로서는 저 부상이 피가 이제 빨리 좀 멎어야 되는데요. 예, 특히 클린치 위에 빠져나오는 상황에서 상대를 끝까지 쳐다보고 공격을 해주는 모습도 좋았고요, 김판수 네. 선수. 자, 이제 그 선수들 그 전수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아, 상대 그 끝날 무렵에 3라운드 끝날 무렵에 그 인상적인 경기가 좋은 그 포인트로 좀 작용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가져봅니다. 판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판정 결과. 이태용 김판수 30. 김판수 30. 28. 김판수가 앞섭니다.
판수 29. 나오기, 29. 29 동점. 자, 마지막 부심의 경기 결과가 기대가 됩니다. 김판수 29. 김판수 29. 모리아마 나오기 28. 28. 김판수 선수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한 명의 부심은 예, 동점. 그리고 두 명의 부심이 30대 28, 29대 28로 김판수 선수가 판정승을 거뒀습니다. 아, 김판수 예, 마지막 경기하는 모습인데요. 예, 거의 승패를 가리기 힘든 그런 경우였으나 2라운드에서 뺏은 역시 다운의 역할이 좀 컸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3라운드 끝날 무렵에 그 팔굽 돌려치기라든가 그리고 올려치기 아, 부상에도 불구하고 김판수의 그 투지 넘치는 그런 모습이 대단히 좋았어요. 예, 모리야마 나오키 선수의 추특기인 팔굽 돌려치기 그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팔굽 올려치기로 반격을 해준 게 가장 큰 승리 요인이라고 싶겠죠. 네. 아, 이렇게 되면은 김판수 선수는 아, 3전 3승 2KO가 되겠습니다. 한국의 김판수 선수가 1번에 모리야마 선수에게 아, 3라운드 경기 판정승을 거뒀습니다.